안녕하세요. 제 팀장의 행복한가 박부열 과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본호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기존 방 3개 욕실 2개 구조고요. 5층은 복층 테라스인데 복층 테라스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모두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기준층 방 3개 욕실 2개 구조만 남아 있어요. 주차장 먼저 보고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1층 필로티로 나와 있습니다. 건물 뒤쪽 같은 경우는 앞뒤로 겹주차가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건물 앞에는 1열 주차 공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대당 한 대씩 주차 공간은 있기 때문에 주차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실 공간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 같은 경우는 미끄럼 방지 타일 되어 있고요. 줄눈 시공도 전부 되어 있네요. 자, 신발장은 화이트 톤으로 해서 키 큰 장 3칸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열어서 한번 보시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우산 보관함 수납 공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층고가 높아서 위에까지 많은 양의 신발을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신발장 아래 보시면은 하부 띄움 시공도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편하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전실 벽면도 모두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도 들어가 있네요. 사면도 슬라이딩 도어, 블랙 프레임 주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은 스톤 강마루로 모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공간하고 뒤편의 주방은 이렇게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우선 거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앞 조망 볼게요. 거실 앞 뷰를 보시면은 주택가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동강골이 떨어져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이면 도로 공간이기 때문에 막히거나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쪽 벽면에 이제 쇼파홀이 배치가 돼, 쇼파가 배치가 DP가 되어 있는데 아트홀과 쇼파홀은 사실상 이쪽 벽면에다 쇼파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 벽면에 쇼파 같은 경우는 뭐 4, 5인용 쇼파까지도 무난하게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벽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 벽면에 이제 아트홀 공간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TV, 벽걸이 TV에서 두고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거실 폭은 그래도 4인 가족 기준 사이즈로 봤을 때 부족함 없는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거실 천장 같은 경우는 우물형으로 나와 있고요. 메리피형 LED 등하고 라인 LED 조명 등으로 모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명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집이네요. 자, 주방 공간 한번 볼게요. 주방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D자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은 화이트 톤으로 나와 있고요. 아래 하부장 보시면은 녹색으로 해서 이렇게 투톤의 색상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상부 쿡탑 가스 레인지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후드 같은 경우는 위쪽에 히든 후드로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네요. 싱크볼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넓고 깊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도 큼지막하게 나와서 4인 가족 식사하실 때 부족함 없는 공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나 보시는 것처럼 단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자도 높은 바의자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일반 식탁의자 두시고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으로 전자레인지 도는 공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은 냉장고 자리인데요. 요즘에 냉장고도 김치 냉장고 포함해서 무조건 두 개 사용 많이 하시기 때문에 냉장고 자리 또한 이렇게 두 칸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칸 자리지만 조금 더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양문형 냉장고를 두 개를 두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방 옆에 공간에는 다용도실이 나와 있어요. 주방용 다용도실은 제가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안쪽 공간은 세탁실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세탁기 넣는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하고 건조기는 위아래로 편하게 배치하시고요. 위에는 빨래 건조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일반 수납 공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주방 옆에 있는 첫 번째 가장 작은 방 사이즈예요. 가장 작은 방이지만 지금 창가 쪽으로 해서 책상이 하나가 DP가 되어 있거든요. 책상 하나 배치하시고 반대쪽 벽면을 통해서
침대 하나 두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대하고 책상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방이기 때문에 자녀분들 침실 공간 사용하시면 딱 맞는 그런 크기로 나와 있습니다. 조명도 모두 매립형 LED 등으로 나와 있어요. 방에도 조명이 LED 등으로 들어가 있네요. 아,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방은 이제 중간방 사이즈인데, 중간방 같은 경우는 방 크기도 길게 잘 나왔습니다. 넓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일반 성인이 쓰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방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방 같은 경우는 책상이나 침대는 당연히 배치 가능하고요. 작은 붙박이 수납장도 하나 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방 사이즈가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방도 거실 창과 같은 방면으로 창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막히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소방과 진입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까지 봤고요.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안방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하고요, 붙박이장이 또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방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지만, 붙박이장이 있어서 안방 같은 경우는 침대 하나만 갖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창가 쪽으로 해서 침대 하나 배치하시고요. 그리고 이쪽 벽면에도 콘센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벽걸이 TV 하나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맞은편 벽면에는 화장대까지도 둘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가구 배치하실 때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여기 안쪽 부부 욕실 공간 볼게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세면대하고 양변기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세면대 위쪽으로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세면대 앞쪽으로 해서 공간이 좀 여유롭게 나와 있어서 샤워하시기에도 그렇게 불편한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세면대 위쪽으로 젠다의 선반도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메인 욕실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메인 욕실은 안쪽에 넓은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는 아니고 일반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앞쪽으로 해서 코너 선반만 하나 추가로 설치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세면대 위쪽으로 마찬가지로 제자의 선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사닥 같은 경우는 미끄럼 방지 타일 되어 있고 줄눈 시공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분양가 한번 인하했습니다. 인하했고요. 방 사이즈가 넓게 나와 있어요. 안방하고 중간방 사이즈가 조금 더 넓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 크기 너무 작은 거 말고 적당한 크기로 조금 더 넓은 집을 본다고 하시면요, 여기 현장 좋으실 것 같아요. 본호동에서 위치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